마법 같은 러브스토리가 3월 27일부터 한전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허영우와 함께하는 에브리바디 어쉽다. 문의 1588-5212. 다음 내리실역은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만든 세상에 갇혀버렸어. 상상력의 거장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보여주는 놀랍고도 짜릿한 세상, 소설 파라다이스. 열린 책들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24시간 안전을 위한 안심 체크 ADT 캡스 하셨어요? 보안 서비스 세계 1위. Thank you. ADT 캡스. 보안 서비스 세계 1위 ADT 캡스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NH생명, NH화재와 함께하는 SBS 생활정보입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옷 입기 참 애매한데요. 그래도 멋내기를 포기할 순 없겠죠? 특히 여성분들은 귀를 뚫고 또 여름을 위해서 미리 제모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허가받지 않는 업소에서의 시술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노점상이나 액세서리 가게에서 귀를 뚫을 경우 간염이나 각종 세균의 감염 가능성이 높고요. 귀를 뚫은 부분에 볼록한 기형적인 덩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제모의 경우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전문 병원을 꼭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도입니다. You are only one insurance. NH생명, NH화재와 함께하는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전에 라디오 역스 누가 그를 말려 아무도 없어. 그의 매력은 통통 튀어빠지는 순간 채널 고정. He's so special. 젊음의 행진 8시만 되면 내 피는 어느샌가 라디오 옆에 이제 나와줘. Hey DJ 모두 다 볼륨 up, 다 볼륨 up, 더 하여 더 하여 SBS 파워 FM 모두 다 역스. 나 동혁이야. 아 메리츠 더 CMA 플러스 왜 날 따라해? 아유 왜 이렇게 쿨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로 쿨하게 지켜준대잖아. 그래 마음 편한 거 뭐라고? 이거잖아 이거. 발행어음으로 운영되는 솔직한 CMA 메리츠 더 CMA 플러스 메리츠 종금증권. 법은 멀리 있고 라디오는 가까이 있다. 세상 살다 보면 법에 호소하고 싶은 일들 생기게 마련.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옵니다. 라디오 법정. 라디오 법정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대한민국 최고의 두 예능 법조인 모셨습니다. H유진 씨, 안혜경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우리 네. H유진 씨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Yo, what's up, everybody? You know what it is. What it was, what it do. It's capital H유진's back. You heard, yeah. Yo, 네. 무슨 말인지는 H유진밖에 못 알아들었어. 네. Yo, man. 반갑다는 얘기죠. Yo, 반갑다. 네, 첫 시간이라. 네, 첫 그래. 시간이기 때문에. 반가우니까 우리 딴 데 돌리지 말고 이거 들어라. 그렇죠. 아, H유진 나왔으니까 들어라. 그렇죠. 우리 네. 안혜경 씨도.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지금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캐스터 스타일로 하셔도 네. 되고 편하게 하세요. 아 점점 봄바람이 너무 상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큼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 분을 모시고 제가 또 이렇게 영스를 진행한다는 게 아유, 네. 정말 영광인데요. 최고의 DJ가 있으니까 저희도 있겠죠 뭐. 저는 최고입니다. 모두 최고예요.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우리 H유진 씨부터. 네 저는 뭐 계속 음반 작업하고 있었고요. 그쵸, 그쵸. 네, 또 다른 가수들 그 피처링에 네, 많이 참여를 해서 최고니까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요즘 계속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바쁘게 또 네. 지내오셨고 또 안혜경 씨는요? 저는 건너편 방송국에서 드라마 촬영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그죠 네. 드라마를 또 네. 열심히 촬영. 두 분 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또 영스트리트 문을 두들겨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려요.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셨습니다. 네. 그럼 근데 왜 빈손으로 네. 오셨어요? 감사하다면서. 아 농담이에요. 네. 어색함을 없애기. 농담이죠. 네, 네. 우리 안혜경 씨도 저랑 네. 강원도 고향.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예전에 그 만 원짜리로
네, 맞아요. 하루 사는 네. 프로그램에서. 네, 만원으로 행복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서 처음 네. 만났는데, 강원일보, 역시 강원일보에 보면은, 안혜경 씨 이름으로도 기사가 쫙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원도 자랑이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우리 네. 셋은 전 세계 자랑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각자 좌측에 박수 한번 칩시다. 아. 예! 어색함을 네. 달래기 위해서죠. 라디오 법정 코너 안내를 급 들어갈게요. 자, 라디오 법정.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겪는 사소한 사건들을 재구성해서 과연 죄가 있는가 없는가,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밝혀보는 시간입니다. 안혜경 씨와 우리 H 유진 씨가 각각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변론 들어가실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유죄인지 무죄인지 샵 1077 유료 50원의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두 분이 예능 대한민국 최고의 법 이제 법을 변호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변호사죠. 변호사. 아.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변호사인데 아. 뭐 평소에도 법 잘 지키고 사시죠? 아,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아, 그래요. 네. 평소에 뭐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네네. 분쟁이 있거나 다툴 때 잘 조정해 주시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줘요. 그리고 네. 뭐 사건 뭐 해결 방법 같은 경우는 네. 참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너무 다양한 경우를 많이 얘기해줘서 네. 애들 좀 헷갈려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란 얘기니 말란 얘기니. 아, 그러면서 네. 또 둘이 친해지고 워낙 그렇죠? 머리가 좋으세요. 네. 수제신 거 아시죠? H 유진 씨, 아니요 씨. 사람들이 네. 똑똑하게 보는데 약간 빈틈도 있다 난. 아, 겸손해요. 또 이렇게 아니에요. 공부 있어요. 수능 1등한 사람한테 아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럼 아 교과서 중심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H 네. 유진 씨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위에 또 힙합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자기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신 아, 분들이 많이 네. 계세요. 그쵸. 그래서 고집도 있어야 네. 하고 약간. 그래서 항상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 네. 저는 그럴 때마다 목소리 큰 사람과 함께 뜻을 같이 합니다. 아, 목소리가 크면은 네. 왕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네. 그러면은 편을 가르지 않고 약간 박쥐처럼. 약간 박쥐처럼 네. 아,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아 분석 네, 자기만의 편을 이루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아 역시 H 유진 씨 그럼 싸울 때도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냐고 그렇죠. 이렇게 네 목소리 높은 사람이 아무래도 유일하지 않을까요? 유리하죠. 아, 네,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아. 네, 처음부터 높이면 안 돼. 좀 이렇게 낮은 목소리 했다가 한 방에 뒤에 가서 확 이렇게 높여서 둘이 아 그렇구나. 안혜경 씨도 싸울 때는 목소리 막 크게 내시는 편이에요? 저요? 네. 저는 처음부터 높게 내죠. 아. 확 지르죠. 아, 처음부터 이거 돌고래 아. 스타일로 뭐 하는 거야?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이 기싸움이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눈빛 네. 이런 거. 그렇죠. 기싸움에 네. 있어서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조리 네. 있게 말하는 거. 아, 조리 있게 네. 막. 그렇죠. 지금 두 분 변호사로 불렀는데 네. 지금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안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말을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면서 할 것 같아요. 야, 너 머리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나 너무 그래가지고 너랑 싸우게 된 원인이고 그렇게 싸우게 된 원인은 우리는 지구의 핵부터 들어가자면 이러고 막 조리 있게 워낙 수제신 대한민국 최고의 전 잘못하면은요 일단 첫 번 야 너의 단점은 첫째 둘째 셋째 아~ 경우에서 나눠줘요. 근데 그것도 정말 싫어할 경우에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나랑 다시는 안 볼 경우였고 아. 안 볼 경우고 정말 그 사람이 아 너무나 잘못한 경우에는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끔 하려는 네. 그런 방언의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뭐 다른 차원에서는 말을 좀 돌려서 해주는 편이에요. 그게 악한 말을 잘 못해요. 아, 충분히 악하세요 지금. 충분히. 아. 말을 많이 돌려서 하는 편이 좀 순화해서 하는 편이었었어요. 아 네. 무섭네요. 그래요. 유진 씨가 지금 옆에서 계속 네네. 아예아예 이랬는데 오늘 서로서로 법정 대결에 들어갑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을 공략할지 우리 H 유진 씨는 네. 우리 안혜경 씨 이 빈틈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네. 모르지만 네. 아 오히려 싸우자고 붙잡으면 죽자고 덤벼듭니다. 아 이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 좀 뭐라 그럴까 좀 잘 보이는. 잘 보이는 공략으로. 역시 박쥐. 그렇죠. 아, 역시 박쥐. 좀 설득하는 분위기로. 아, 설득하는. 네, 설득하는 분위기로, 분위기로 싸워야 됩니다. 아, 그죠. 우리 네. 안혜경 씨 비구름을 몰고 오는 분이세요. 무섭습니다. 네. 저 태풍 몰고 올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요. 아, 큰일 납니다. 네. 우리 안혜경 씨는 그러면은 우리 H 유진 씨를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네. 특권 드리면 훅 넘어갈 것 같아요. 아, 벌써 없었어요. 우리 천재, 우리 안혜경 씨 네. 천재 소년 두기두기라고 네. 했는데 의사.